안녕하세요. 저는 동네 개인 병원에서 베이컨 낭종 물혹이 2cm 정도 있다는 진단을 받고 주사기로 물을 빼주는 시술을 받았었습니다. 그 당시 재발하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재발을 해서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베이컨 낭종의 수술 방법 시간이나 입원 일수, 수술 뒤 회복 기간 등을 알고 싶습니다. 베이컨 낭종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크게 관절염이나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이와 더불어서 아니면 이런 퇴행성 변화 없이 그냥 단순히 그 무릎 내에 있는 반달 연골이 손상이 되면서 그 부분을 통해서 베이커종이 생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어떠한 경우든지 일단 베이커 낭종 자체를 없애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베이커 낭종이 생성될 수밖에 없었던 기저의 질환을 치료하는 데 더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베이커 낭종이 자꾸 재발한다 그러면은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베이커 낭종의 원인 병변이 되는 부분을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베이커 낭종이 생성되는 길을 더 넓혀서 베이커 낭종이 크게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감압을 해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내시경 수술이기 때문에 특별히 안에 있는 연골을 복원한다거나 봉합하는 게 아니라 베이커 낭종만 치료한다 그러면은 수술하고 한 2박 3일 정도 입원한 후에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실 수 있고요. 다만 이제 기저의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하지 않는다 그러면 재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 질환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박 3일 정도 입원 후에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하실 수도 있습니다.